아, 아유, 불쌍하다고 어떡하냐고. 어, 아내는 듣기 싫어. 그때는 또. 은영 씨는 결혼하면 몇 명 낳고 싶어요? 세 명이요. 에? 왜요? 저는 아니, 엄마가 네 명을 낳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이 많은 집에서 자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저 때, 제가 태어날 때가 이제 80년대니까 둘도 많다 이런 때였거든요. 그렇죠, 맞아요. 둘 만나 잘 기르자 해가지고 의료보험을 안 해줬어요. 당시에? 그럼요. 애들을 셋을 데리고 택시 못 타요. 절대 안 태워져요. 그러니까 세 번째 딱 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원신이라고 그래, 저한테. 그 당시에 그랬어요? 그 당시에, 그럼요. 예? 네 번째 나니까 미개인이라고. 미개인. 민상 씨는 형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? 저 남동생 하나 있어요. 남동생 하나. 네. 네. 또 딸 낳고 싶은 생각은 안 들으시던가요? 아니, 저기, 얘 좀 보세요. 맨날. 아니, 수술했으니까 제왕절개. 아~ 그 시절에는 수술이 둘밖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. 아~ 아, 그러니까 요새랑 좀 다르게. 그쵸. 네. 아니, 진짜로 지금 제가 커서 제왕절개를 한 거예요? 머리가 키로 수도 4kg도 넘었지만 머리가 워낙 컸어요. 안 나왔구나. 아, 나한테 제가 그렇게 불편했겠지만 나왔나요? 아, 그랬나요? 파라과이에서요. 전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인구가 6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더 늘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살기가 힘드니까 계속 얘기를 안 하니까 말리말리 나와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저기 아비 어머니 그 어머니 주변에서 파라과이에서 진짜 많이 난 사람 몇 명까지 났어요? 16명 16명? 아는 사람이 16명인데 진짜 제 네. 오빠 부인이 오빠 부인이 14명. 와. 쌍둥이 없이? 네. 거의 뭐 슈퍼주니어잖아요. 네. 멤버들 외국에서요, 70세까지 계속 아기 나요. 70세 어떻게 되나요? 70세 어떻게 된다니까. 70세 된 할아버지도 아기 난다니까. 아, 할아버지. 예. 자,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 또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. 문제 주세요! 이번에 뭔지 아시겠죠? 토큰도 있고 버스카드 또 회수권 좌석 자 아비가 1번 4번 2번 3번 1423번이라고요? 아닙니다. 1342 토큰이 먼저고 회수권 좌석버스 회수권 버스카드다 정답입니다. 저 회수권 진짜 오랜만에 보니 옛날에 이렇게 저게 이렇게 쭉 붙어놓고 그래서 그거를 잘랐었거든요. 예. 근데 이상하게 제가 자르면 10장이 11장이 되는 거예요. 이거적이에요. 아, 요거 썼던 사람 요 평법 살짝 곁썰기로 예. 이렇게 하면 11장이 딱 나와요. 근데 그 11장을 그 버스 기사님이 맨으로 보기 때문에 안내영 언니도 있어요. 그래서 예. 이걸 말아요. 돌돌 말아서 넣는데 펴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걸려가지고 다시 한 장 내야 되는 예. 경우도 있고 버스 안내양이 있었던 건 모르죠? 어머니들은 아시죠? 아, 진수 씨 어머니. 예. 우리 때는 앞에서 오라이 그 이영자 씨 항상 제가 했던 거. 안 계신 오라이 한번 해주세요. 예. 자, 명단 내리신 분들 제발 한번 해주세요. 안 계신 오라이. 안내양들이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거죠. 이게 사람. 자, 그럼 들어가세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때 안내양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. 거의 서커스 수준이었어요. 그 문 잡고. 그리고 그 버스가 떠나가는 저는 안 갔었어요. 기다리고 있으면 그 밑에 회수권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. 아, 급하게. 네, 그거를 그만하니까. 주워서 네. 항상 다시 썼던 그런 기억이 저만 그랬나요? 네. 근데 되게 좋았던 게 그 터미널이나 버스 타는데 앞에서 많이들 빌리셨어요. 없는데 토큰 하나만 빌려주세요. 뭐 회수권 하나 빌려주세요. 그러면 뭐 갚으세요. 뭐 언제 줄 거예요? 안 하고 다 서로 빌려줬었던 거예요. 아, 그리고 또 우리 회수권 다닐 때 학생 때는 아시죠? 점심 때 그걸로 바꿔먹는 거. 아, 그런 게 있었어요? 뭐 컵라면 같은 걸로 바꿔먹고. 기찬 씨 그런 거 있었어요? 걸어오고. 그렇죠. 친구들끼리 이제 회수권 쭉 나오는 날이 있어요. 월요일 아침인가? 뭐 이렇게 한번 쫙 나와가지고. 그때 이제